아까 그 연주자들은 다 어디 간 거지? 트럼펫이며 트럼본이며 여기서 악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여기가 세 번째 가면 황금의 제국이구나. 어? 저쪽이다. 저기네. 아무래도 다들 저기 저 위에 모여있는 것 같아. 저 위로 가봐야겠어. 어서 와. 자, 자. 황금의 제국 첫 번째 미션은 바로 호른 소리 내기. 악기를 불어서 소리를 내기만 하면 미션 성공이야. K, 있는 힘껏 한번 불어보자고. 이 호른을 불어서 소리를 내라고? 오늘 처음 만져본 악기인데? 선생님,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죠? 호른은 금관악기 중에서도 소리 내기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하거든. 호흡을 넣는 이 마우스피스는 너무너무 작은데 공기로 채워야 하는 이 관은 굉장히 길거든. 그런데 이렇게 돌돌 말려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호른의 관이 그렇게 기나요? 3미터나 넘어. 3미터가 넘는다고요? 그럼. 그럼 호흡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는걸? 숨을 다시 깊게 들이쉬고 다시 한번 도전! 도전! 정말로 소리를 내다니. K, 관악기 연주에도 소질이 있는걸? 미션 성공 축하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트럼펫인가? 트럼본인가? 이것도 어쩌면 미션? 황금의 제국 두 번째 미션은 패밀리를 찾아라. 트럼펫은 트럼펫끼리, 트롬본은 트롬본끼리 묶으면 되는 간단한 미션이지. 연주하는 모양을 잘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우선 연주부터 들어볼까?
아, 버튼 같은 걸 눌러서 연주하는 악기가 있고 손가락으로 관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연주하는 악기가 있네? 그렇게 나누면 되겠다. 트럼펫과 트럼본의 특징을 잘 찾아냈으니 특별히 힌트 두 개를 알려주겠어. 이번 미션도 성공이군. 잘했어, 케이. 벌써 마지막 미션까지 왔구나. 여기 작은 소리로 연주할 때 사용하는 야금기들 보이지? 그 중에서 튜바에 맞는 야금기를 찾아 악기에 끼우면 미션 성공. 자, 마지막까지 파이팅! 튜바에 꼭 맞는 야금기 찾아냈군. 이제 모든 힌트를 다 얻었으니 암호를 풀 수 있겠어. 축하한다, 케이.